안녕하세요, 담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 놓쳐선 안 되는 빅 이벤트, 투자의 전설 워렌 버핏의 회사 버크셔 해서의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버크셔 해서의 주주총회는 회장 워렌 버핏과 부회장 찰리 멍거가 약 5시간 넘게 주주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데요. 흔히 이걸 마라톤 질의응답이라고 합니다. 매년 이 축제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 수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미국의 오마하로 모이는데요. 제가 이 5시간이 넘는 질의응답 세션을 이 영상 단 하나로 요약했습니다. 애플 주식, 가치 투자의 미래, 좋은 주식을 고르는 방법, TSMC 매도 결정의 이유, 그 외에 은행 위기, AI, 일론 머스크 등등 꿀 정보가 넘쳐나는 미팅이었는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놓치는 거 없이 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내용을 앞으로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워렌 버핏은 이 주주총회를 버크셔의 1년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을 말해주면서 시작하는데요. 일단 버핏은 올해 경기가 예전만큼 좋지 않을 거다. 미국 경제의 굉장한 호황의 시기가 끝나가고 있다. 그래서 버크셔의 올해 실적도 작년에 비해 좀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말해줬는데요. 앞으로의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걸까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2021년 이후 최대로 현금 비중을 늘렸고요. 올해 1분기에도 주식을 산 금액보다 판 금액이 훨씬 높았습니다. 저번 피터린치도 그렇고 이거 다들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걸까요? 워렌 버핏은 또 질문 중에 한 팟캐스트에서 미국 뉴욕 대학의 다모다는 교수가 애플이 버크셔에서 차지하는 포트폴리오 비중이 너무 높아서 위험하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라고 말했는데요. 버핏 말로는 버크셔의 포트폴리오를 볼 때 일부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주식들만 볼 게 아니라 100%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들도 다 포함해서 봐야 한다. 실제로 버크셔가 100% 보유한 회사들에는 철도회사 BNSF, 초콜릿회사 시스캔디 등등이 있는데 35% 비중을 계산할 때 얘네들은 포함이 안 됐다는 거죠. 버핏은 이미 100% 갖고 있는 회사들도 다 훌륭한 회사들인데 100%보다 비중을 더 늘릴 수는 없다. 그렇잖아요. 어느 회사의 지분을 200%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버크셔에 속해 있는 모든 회사들은 다 훌륭하다, 내가 한 자식만 편애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살짝 그래도 애플이 훌륭한 회사인 건 맞다, 이렇게 편애 아닌 편애 섞인 말을 했는데, 버핏 말로는 버크셔가 애플을 사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애플이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해와서 내 지분이 늘어났다, 그래서 현재는 지분이 5.6%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애플 주식을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주주 2위가 버크셔의 소해예요. 참, 세계 1위 기업의 대주주라니, 역시 버핏은 레전드입니다. 버핏은 애플의 사업성에 대해서도 극찬을 했는데요. 애플은 소비자들을 꽉 잡고 있는 뭔가가 있다. 사람들은 희한하게 애플에 150만원씩 주고 아이폰을 하고 4천만원을 주고 두 번째 차를 사는데, 만약 아이폰과 두 번째 차 둘 중에서 하나를 포기하라면 대부분이 두 번째 차를 포기할 거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요즘은 핸드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버핏은 이런 훌륭한 애플 주식을 최근에 세금 문제로 조금 매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후회가 된다고 해요. 계속 최대한 많이 들고 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야, 지분을 5.6%나 들고 있는데 이 조금 판 걸 아까워할 정도라니, 괜히 성공한 게 아니네요. 버핏은 그리고 애플에 너무 몰빵된 거 아니냐는 이 질문에 대해 찰리 멍거의 의견도 물어봅니다. 이때 찰리 멍거의 반응이 진짜 웃겨요. I'd like to make one comment first. But Charlie will come up with... I think he's out of his mind. Yeah, I knew that was coming. But I think one of the inane things that's taught in modern university education is that a vast diversification is absolutely mandatory in investing in common stocks. That is an insane idea. It's not that easy to have a vast plethora of good opportunities that are easily identified. And if you've only got three, I'd rather be in my best ideas instead of my worst. Now, some people can't tell their best ideas from their worst, and I think we make fewer mistakes like that than other people, and that is a blessing to us. We're not so smart, but we kind of know where the edge of our smartness is. That is a very important part of practical intelligence. And a lot of people who are geniuses on IQ tests think they're a lot smarter than they are, and what they are is dangerous. But if you know the edge of your own ability pretty well, you should ignore most of the notions of our experts about what I call diversification of portfolios. 네, 그러니까 멍고 말로는 다모다는 교수가 미친 소리를 하고 있다. 애플이 35%를 차지한다고 위험하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대학 금융교육에서 하도 분산투자 이걸 세뇌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진짜 쓰레기 세뇌교육이라고 합니다. 아니, 내가 봤을 때 세계에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몰빵하는 게 낫지, 다른 수익률 떨어지는 종목들에 투자한 돈이 아깝다 이거죠. 전 이 말에 100번 공감합니다. 저도 대학 경제, 금융 수업들을 들어보면 다 하나같이 어떻게 시장 리스크를 줄이고 분산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강조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투자하면 딱 평균만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큰 돈을 벌려면 확실하고 유명한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해야죠. 실제로 찰리 멍거의 회사 데일리 저널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볼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그리고 알리바바에 각각 대략 4대4대2 비중으로 투자했습니다. 멍거는 나와 버핏이 그렇게 똑똑하진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능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게 투자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건 버핏이 항상 강조하는 능력 범위라는 개념인데요. 자세한 건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멍거는 분산 투자, 영어로 diversification을 diversification, 의역하면 분산 투자가 아니라 병신 투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버핏과 멍거의 인터뷰들을 보고 그들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 배우면서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이게 근데 앞으로 미래 시대에도 적용이 될까? 이 할아버지들은 1940년대부터 투자한 거잖아. 그때 통했던 방법이 미래에 잘 될 거란 보장이 없는 거 아니야? 이 의문점을 버핏과 멍거가 해결해 줍니다. 한 주주가 앞으로 AI와 많은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버핏 스타일의 가치 투자가 계속 성공적일 것 같은지 물어보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버핏과 멍거의 의견이 살짝 갈립니다. 먼저 찰리 멍거는 우리 스타일의 가치 투자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다. 왜냐? 내가 투자할 때보다 경쟁자들 훨씬 많아서. 요즘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돈을 주고 이 막대한 돈을 굴리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치열하게 경쟁을 한다. 나 때와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찰리는 사실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말해왔다.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앞으로는 더 어려울 거야. 이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버핏은 물론 수익률이 낮아지긴 했다. 특히 버크셔는 규모가 너무 커져서 수익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냐? 자금이 커질수록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려면 큰 회사들 사이에서 좋은 투자를 찾아야 하는데 이렇게 일단 제약이 걸려버리면 기회의 폭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시드머니가 적을수록 여전히 기회는 많을 것 같다. 이러면서 멍거보다는 좀 더 낙관적인 말을 해줬는데요.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 기술의 발전은 사실 주식 투자에 크게 상관없다. 내가 1940년대부터 투자해왔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전기, 차, 비행기에 대해서 잘 몰랐다. 굳이 앞으로 뜨는 기술이라고 묻지마 투자 이런 거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건 진짜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만 봐도 그래요. 처음 컴퓨터가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습니까? 아, 이 기술은 미래다 이러면서 하루빨리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바로 2001년 닷컴 버블이 터진 거죠. 그 당시에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굳이 모르는 새로운 기술을 미래 기술이라고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컴퓨터 소프트웨어들이 어떻게 상용화되는지 잘 파악하고 2016년에 마소에 투자했어도 50불대에 사서 현재 주가 300불까지 벌 수 있었어요. 버핏은 주식시장에서의 기회는 이런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어리석은 행동들로 생긴다고 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니까 쫄려서 팔고 옆집 누구와 주식을 대박 났다 해서 그 주식 사고. 이건 인간의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이 본성이 10년 20년이라고 바뀔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버핏이 보기에는 기술보다 영원한 건 인간의 본성이다. 이걸 활용하는 게 투자의 불변의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인간의 본성에 관해서 버핏이 또 얘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 내가 어떤 관심 있는 기업에 대해서 얼마까지 리서치와 공부를 해야 되는지 헷갈리시죠? 예를 들어 애플에 투자하고 싶어. 그럼 내가 아이폰에는 어떤 부품들이 들어가고 이 폰이 어떤 원리로 인해서 화면에 불빛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까지 다 알아야 할까요? 버핏 말로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버핏은 아이폰을 사는 소비자들의 심리는 안다고 해요. 버핏은 그 제품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아는 것보다 이 제품이 어떻게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100번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이 정확히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아시나요? 아마 대부분 모를 겁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얘가 어떤 원리로 화면이 켜지고 꺼지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아이폰이 소비자들에게 주는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아이폰은 우리에게 뭐냐? 생활 그 자체죠. 전화, 음악, 사진, 영상, 메모 등등. 이 손바닥만한 기기 하나로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편리성을 제공해 줍니다. 이러니까 피터 린치도 애플 주식을 사고 싶어 했죠. 그래서 기술보다 소비자에 집중해라. 버핏의 이 말은 새로운 기술주에 투자하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인사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AI 같은 미래 기술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다 모를 수도 있지만 최소한 사람들이 이 기술을 왜 쓰는지, 이 기술의 수요와 공급이 바뀌는 요인들 이런 것들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면 투자할 만큼의 조사를 충분히 한 거일 수도 있죠. 사실 저는 예전부터 좀 궁금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 폴드폰만 쓰시던 이 90살 할아버지가 이 아이폰을 쓸 줄 잘 모르실 텐데 애플에 투자했다고? 이 의문이 들었었는데 버핏의 이 말을 듣고 단번에 이해가 됐네요. 다음 질문은 대만의 반도체 회사죠. TSMC 주식을 버핏이 샀다가 왜 세 달 만에 팔았는지 이걸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버핏은 50억 달러 정도의 TSMC 주식을 2022년 3분기에 샀다가 4분기에 바로 팔아버렸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단타를 절대 안 하는 버핏이 몇 달 만에 주식을 판 게 이상해서 추리 게임을 좀 해봤는데요. 이번에 명쾌하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일단 버핏이 말하기를 TSMC는 훌륭한 기업이고 뛰어난 경영진들을 갖고 있다. 근데 내가 이 주식을 판 이유는 단지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 한마디로 미중 경쟁에 끼어있는 게 싫어서 팔아버렸다는 거죠. 이 미중 긴장감에 대해서 멍거도 한마디 했습니다. 이건 미국과 중국 둘 다 잘못이 있다. 아니 그냥 서로 잘 지내고 서로 무역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애플 봐봐. 중국에 공장 짓고 얼마나 이득 봤어. 저기 할아버지, 애플은 최고의 중국 벗어나려고 인도에 공장 짓고 생산하고 있는데요. 멍거는 사실 알리바바나 BYD 같이 중국 회사에 투자하는 걸 좀 좋아해서 그냥 최대한 중국 리스크가 줄어들길 바라는 중국 바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은 요즘 핫한 AI입니다. 주주 중 한 명이 이 AI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자 찰리 멍거가 이게 좀 거품이 껴있다. 사람들이 좀 지나치게 오바를 하는 것 같다. 나는 아직도 예전 방식이 잘 통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멍거가 데일리 저널 주주총회에서 했던 말들과 비슷하네요. 이에 추가로 버핏은 AI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인간의 본성을 대체하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또 이 너무나도 빠른 AI 기술의 발전이 조금은 우려된다.
된다. 왜냐면 이 기술을 한번 개발한 이상 뒤로 돌아갈 수가 없다면서 이 기술이 마치 원자폭탄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버핏은 이 AI의 위험성을 조심하는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일론 머스크도 AI 개발을 좀 멈춰야 한다, 이거 생각보다 엄청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규제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바이든 정부도 AI 규제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모르겠네요. 저로서는 기술의 발전이 놀랍긴 한데 확실히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한 번쯤은 멈춰서 어느 정도의 규제와 룰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은 또 다른 핫 이슈죠. 은행 위기에 대해서 버핏과 원고가 얘기했습니다. 버핏은 은행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다면서 예금자들은 본인 통장에 있는 돈 없어질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언론이 좀 오버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아무도 은행이 망해서 예금을 못 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서 FDIC와 정부가 예금자들의 돈을 지켜줄 거라고 합니다. FDIC는 미국 예금자들 모두의 예금을 25만 달러까지, 그러니까 하나로 3억 3천까지 무조건 보장을 해주는 보험 제도인데요. 버핏은 또 본인이 은행 주식들을 코로나 때도 팔고 지난 6개월간도 좀 팔았는데, 사실 은행 주식은 제대로 운영하는 곳이라면 좋은 투자이다. 사실 버핏은 예전부터 체이스,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미국의 대형 은행 주식들은 대부분 투자했는데요. 그만큼 은행주를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좋은 산업인 건 맞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돈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자 수익을 받으니까 자본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돈을 복사하기 쉬운 사업이죠. 물론 리스크 관리를 잘한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아니면 뭐 실리콘밸리나 퍼스트 리퍼블릭처럼 되는 거고. 확실히 버핏이 은행 주식을 더 이상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번 미팅에서도 예금자들은 괜찮을 건데 은행 주식들 주주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면서 뭔가 의미심장한 경고를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정치인들이 이 은행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들은 은행이 전체 예금량보다 항상 현금을 적게 들고 있는 걸 아시나요? 지급 준비 제도라는 건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일반인들 중에서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 시스템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이런 은행 위기가 올 때 사람들이 더 패닉을 하고 뱅크런도 쉽게 일어난다는 거죠. 버핏은 또 요즘 뱅크런도 너무 쉽고 빠르게 일어나서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실리콘밸리 은행도 예금자들이 핸드폰으로 한 번에 출금을 하면서 뱅크런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은행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 있다면 한번 조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올린 질문인데, 제가 5시간짜리 풀 영상을 몰아보다가 이걸 보고 정말 깜짝 놀라서 바로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13살 소녀의 질문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Mr. Buffett and Mr. Munger. Hi. Hi. My name is Daphne. I'm 13 years old. And this is my 6th annual Berkshire Hathaway Shareholders Meeting. And I've had the privilege to ask you both questions in years past. My question for you today is the following. As you know, the U.S. national debt is currently at an estimated $31 trillion, making up about 125% of the U.S. GDP. In the meantime, over the past few years, the Federal Reserve has telegraphed that they intend to monetize the debt by printing trillions of dollars, even as they insist that they're fighting inflation. Already, other major economies in the world, such as China, Saudi Arabia, and Brazil, are moving away from the dollar in anticipation of this. My question is, are we likely to face a time in the future when the US dollar is no longer the global reserve currency? How is Berkshire prepared for this possibility? And what can we do as American citizens to attempt to shelter ourselves from what's beginning to look like the beginnings of de-dollarization? Well, I should ask you to come up here and answer some questions. I mean, 저는 보면서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버핏도 놀라면서 성실하게 답변을 했는데요. 버핏 말로는 다른 화폐가 기축통화가 되는 일은 없을 거다, 하지만 그것만 믿고 달러를 찍어내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 찰리 몽거도 미국이 지금까지 신나게 달러를 찍어왔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안 되는 한계점이 올 것이다. 특히나 최근 10년간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 때나 너무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한다. 화폐라는 것은 한번 신뢰를 잃으면 돌이키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뽑은 질문은 바로 일론 머스크에 관한 질문인데요. 한 주주가 버핏과 몽거에게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가 자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둘의 대답을 들어볼까요? Well, yes, I think Elon Musk overestimates himself, but he is very talented. Elon is he's a brilliant, brilliant guy, and I would say that, you know, he might score over 170, but he dreams about things, and his dreams have got a foundation. He likes taking on the impossible job and doing it. We're different. Warren and I are looking for the easy job that we can identify. Yeah. Yeah, if we can do it playing tic-tac-toe, we'll do it, you know. I mean, we have a wholly different way of going about it. The whole way, yeah. But we don't want to compete with Elon in a lot of things. I mean, we don't want that much failure. Yeah. It requires
Fanaticism isn't the word. Yeah, it is the word. Okay. Well, it isn't quite the word, but it's a dedication to solving the impossible, and every now and then it'll do it. But it would be torturous to Mayor Charlie. 그러니까 먼고 말로는 머스크가 확실히 좀 거만하긴 한 것 같다. 본인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재능충인 거는 맞다고 합니다. 너무 과한 목표, 불가능한 목표를 이루려고 해서 본인과 버핏이 살아가는 방식과 너무 다르다고 해요. 버핏과 먼고는 머스크보다 쉬운 일을 하는 걸 좋아하고 그 정도의 실패를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버핏도 머스크와는 경쟁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네요. 여기서도 웃긴 게 버핏은 머스크를 보고 광기라는 표현을 쓸지 살짝 망설였는데 이걸 보고 먼고는 아니다, 이건 광기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버핏과 머스크는 예전부터 잘 어울린 것 같진 않았습니다. 머스크는 예전부터 인터뷰 그래서 본인은 인류의 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고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공대 쪽으로 안 가고 금융 쪽으로 가는 게 아쉽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또 버핏이 하는 일이 굉장히 지루해 보인다. 나는 버핏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긴 근데 평생 그렇게 현장에서 전기차와 우주선 만들던 사람이니까 책상에 앉아서 하루 종일 읽고 투자하는 게 지루할 만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번에 버핏과 먼거가 본인에게 한 얘기를 보고 트위터에는 좋은 말씀 고맙다는 트윗을 했습니다. 참 이 사람 알다가도 모르겠단 말이지. 자, 이렇게 오늘은 2023년 버크셔서의 주주총회 중요한 질문들을 다 정리해봤는데요. 이제 100세 바라본 두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서 주주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는 모습은 참 매년 봐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 가시기 전에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제 채널의 영상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비슷한 내용의 영상들을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니까요. 여기까지 보셨으면 꼭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